한해 농사를 끝낸 농가에서는 요즘 영농 폐기물 처리가 한창입니다. 보통 이 농가에서 나온 영농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관리 당국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에 각종 폐기물들이 나뒹굽니다. 망가진 의자와 폐 도배지, 먹다 버린 옥수수까지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원래 이곳은 인근 농가에서 나오는 영농 폐기물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농업용 폐 비닐이나 농약통, 농사 짓고 남은 잔재물 등을 이곳에 버리면 지자체가 수거해 처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각종 생활 폐기물들이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려야 하는 서랍장부터 이쪽에는 여행용 캐리어, 심지어는 대형 쇼파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양심을 쓰레기에 묻어버리는 상황.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언제 와서 버리는지도 모르겠고 원래 나뭇가지 이런 거 버리게 돼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가도 뭐 어느 순간 좀 많이 쌓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양심 좀 그렇지 뭐. 담배꽁초 한 개라도 줘야 되는데 이러지는 뭐야. 안 본다고 일어나는가 봐. 인근의 또 다른 농가. 이곳 역시 영농 폐기물만 버려야 하지만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불과 베개, 골프 가방까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데서 왔을 때 차로 싣고 와가지고 장인가 이런 거 갖다 버리고 간단 말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기 진일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괜찮은데 옷만 갖다 가지 다 버리니까. 생활 폐기물의 양이 점차 늘어나자 지자체는 인근 지역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CCTV 도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관리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동형 CCTV를 이제 갖다 두면은 또 거기가 또 버리시질 않는데요. 그것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이는 많이 못 사고 하니까 남촌드림동하고 장수촌동도 이동형 CCTV가 많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족한 거죠. 쓰레기가 모이면서 주변 자연 환경도 빠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농가 주변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 쓰레기랑 좀 뒤섞여서 그 배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좀 그 부분 영농 폐기물이 뭔지를 좀 정확히 인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이나 지점에 대한 고민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변이나 사람이 좀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들은 쓰레기가 여전히 곳곳에 있는데 아직도 의식이,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나 교육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동구가 한 해 동안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쓴 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누군가 버린 양심을 치우느라 주민들의 세금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